인스타 라이브 한다고 뭐 예고라도 하고 할걸 그랬나? 경원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 형, 왜, 갑자기. 저, 그 멘트는 안쓸 거예요. 제호가 방금 올린 사진 이쁘지 않나요? 케이크가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얘가 뭔 바람이 불어가지고 녹차라떼가 아니라 캐러멜 마끼아또 맛인데? 아, 오빠 얼굴이 안 보여. 이거 뭐지? 라디오 컨셉이에요, 오늘은. 제가 지금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매주 저기 상현이랑, 아니, 천둥이랑 같이 교회 가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찍었는데 왜 이제 올린대야? 글쎄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댓글 달고 싶은데 댓글을 막아놨어요, 얘가. 오빠 재우한테 탈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저 탈퇴했는데요. 사퇴했습니다. 홈 클로즈 걸었어요. 오늘 뭔가 목소리 새크시네? 혼돈이 됐을까? 다시 타고 떠나야 됐어요. 오빠 저 출근해야 돼서 이제 자러 갈게요. 잘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근데 저도 내일 아침에 운전 연습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배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돼요. 왜냐면 제가 빨리 잠들려고 라이브를 켰어요. 이상하게 인스타 라이브 하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평소에는 막, 한, 밤만, 뭐지? 밤샌 적도 있는데 잠이 안 와서. 그러면서 쨍이 사진 먼저 보고 쨍할게 놔줘라, 나. 이제, 악계는 그만두고, 이제, 그냥 평범한, 이제, 동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빠 개그맨 다시 할 생각 없나요? 형왜 자꾸 저한테 오빠라고 그래요? 저, 글쎄요. 개그맨 할 생각은 그닥, 근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Hello. 늦게 자면 키안 커요? 이거 저 비꼬는 거죠? 이거는 그거다. 나 매기는 거다. 목소리 짱 좋아요. 진짜요? 왜 그러지? 요즘 목소리 칭찬을 많이 듣네? 변성기가 뒤늦게 왔나? 유튜브 할 생각은 없나요? 유튜브를, 안 그래도 지금 계획 중이에요. 늦으면 6월? 이르면 4월? 4월에서, 늦으면 6월이나, 이르면 4월에서, 4월 사이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마 컨텐츠는 아마 주로 먹방이 될것 같고요. 먹방이랑, 이제 뭐, 그럴, 먹, 이제 먹방이랑, 브이로그.
막, 그리고,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스타 라이브 말고 유튜브 스트리밍 라이브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얼굴 지금 안 돼요. 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오빠, 그럼 가수 할 생각은 없나요? 형, 왜 이러세요? 저희 예뻐도 보내주셨었잖아요. 추억의 노래 예뻐.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르면 4월, 늦어지면 6월 중에 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닭꼬치요? 오늘 뭐 먹었냐고요? 오늘 중식 먹었어요. 탕수육, 천둥이가 저를 약간 제가 천둥이의 다마구치가 된 느낌이에요. 천둥이가 탕수육도 사주고, 저기 볶음밥도 사주고, 그래서 제가 공차 쐈어요. 바이칼은 안 해요? 병행하면 되죠? 유튜브를 한다고 바이칼을 안 한다는,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독가랑 대웅이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어. 아까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 보셨죠? 너무 많이 먹었어요. 탕수육 3분의 2는 제가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그게 동영상에 나왔던 것보다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야, 나 이제 먹는데. 야, 나 이거 다못 먹어. 그랬는데. 다 먹어지더라고요.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인스타 라이브 라디오 컨셉이에요.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 자신은 없고, 라이브 소통은 하고 싶을 때 자주 썼었는데. 어제 연어 먹고, 라면 먹고 했는데, 오늘 탕수육에 곱추잡채밥에 너무 많이 먹었다. 원래 이런 짜파게티 요리사인데, 대신 중식으로. 짜파게티 오랜만에 듣는다. 옛날에 그거, 짜파구리 한창 유행할 때, 맨날 그거 사다가 먹었었는데, 봉지째로 막 사놓고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게 섞어도 매콤한 맛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막좀 양념을 따로 가미를 했죠. 오빠, 저 내일 반배정 나오는데 너무 걱정이 큽니다. 고등학생이신가요? 반배정, 그쵸. 그때는 이제 한창 제일 중요한 문제죠. 1학년 동안. 1학년이 아니라 1년 동안 지내야 되는, 이제, 동료들이라고 해야 되게 맞나? 비즈니스 파트, 아니, 이것도 아닌데? 뭐죠? 직장 동료, 직장, 근데 돈은 안 벌잖아요. 그냥 반 친구들? 아무튼 그, 구성이 짜여지는 거니까. Hello from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 제가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지명인 것 같은데? 모쪼록 반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고3이에요. 한참 이제 힘드시겠네요. 아유, 고3.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수험생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요? 저 그냥 이제
자려고 누워있은, 어? 뭐야? 재훈이? 21살 인생 팁좀 주세요. 글쎄. 일단, 약간, 이제, 주변에, 일단, 염로아 기준에서 팁을 주자면, 주변에 네가 믿을 만한, 약간, 어떤, 형이나, 뭐, 누나나, 약간, 네 인생에서 약간 좀, 멘토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버팀목? 멘토가 될 만한 사람을 정해놓는 게 낫지. 단순히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그런, 잘 사주고, 그런 형 누나보다는, 약간 좀, 약간, 너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니까, 한마디로, 너가 좀, 멘토로 삼을 만한, 좀 약간,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을, 인맥을 하나씩, 한둘쯤 만들어두면 나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책만 읽어라. 머릿속에 든건못 뺏어간다. 근데 얘 방송 보고 있나? 얘 그냥 댓글만 적고 나갔을 것 같은데. 뭐 신고한다고? 어디 해봐. 어디 해봐. 녹차라떼 더 이상 먹기 싫은가 보지? 나 2주 후면은 스타벅스 드라이빙 스루도 갈수 있는 남자야. 맥도날드 드라이브랑. 염지우 뭐 하는데? 안녕하세요. 벌써 오늘은 좀 끝발? 아니 끝발이 아니라 효과가 오는 것 같은데 벌써 잠이 막 올락말락해요. 염재훈은 드라이브스루 못 가지? 하지만 난갈수 있지. 저희 집 고3인데 반배정 나왔는데 3학년 8반이래요. 그게 울면서 말씀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요? 뭐야, 얘 나갔네? 염재우 트렁크에 타봐. 안녕하세요. 전 중2, 전 홈페이지에 반배정 나와요. 오, 아, 요즘은 어플로 갔다가, 핸드폰 어플로 갔다가 급식표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저그 얘기 듣고 충격 먹었어요. 지금 뭐 하냐고요? 지금 자려고 누워 있어요. 정확히는 엎드려 있죠. 2학년 때도 8반이었는데 3학년 때도 8반이에요. 네, 그게 뭐딱 그게 뭐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쭉 2반이었거든요. 1학년 2반, 2학년 2반, 3학년 2반. 그 중학교 때도 계속 2반이다가 한번 4반이었어가지고 저는 제가 2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제 뭐 키나 나이나 뭐 생일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걸 반을 구성해가지고 저는 원래 2반인 저는 뭐 약간 2 제가 계속 2반만 하니까 제가 2반이 되는 어떤 그 이름이나 키나 뭐 그런 기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도 사실 근데 그 나눠지는 기준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부터 쭉 2반만 했어가지고 한번 4번 한다고 그러고 이제 고3인데 합반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싫어요. 합반이요? 남녀 합반. 그쵸? 약간 예. 여자친구들끼리만 재밌게 놀다가 이제 남녀 합반하면은 좀 어색할 수도 있죠. 맞아요. 원래 그거 잘라서 맛있을 만한 거 형광펜 칠해놓는 게 간지였는데. 맞아요. 근데 저희 학교 급식은 형광펜 칠할 만한 메뉴가 별로 없었어요. 코다리 튀김 극혐. 다 모르는 애들아 적응이 안될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좀 약간 낯가리거나 약간 좀 친해지는데 약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성격이시면 더 그러실 텐데. 저도 되게 남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이면서 카레구이 극혐. 아, 진짜 생선가스, 진짜 학교에서 나오는 생선가스는 너무 맛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생선 튀긴 요리가 맛이 없는 건줄 알았어요. 그 어느 날제 다른 데서 이제 식당에서 생선 튀김이었나 생선가스나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우리 학교는 차에 태워야 된다, 진짜. 그랬죠. 급식 너무 싫어서 도망쳤고요. 그쵸. 제가 매점 VIP였습니다. 불닭버거였나? 불닭이었나? 무슨 불고기버거? 그니까 치킨버거 그거 맨날 사 먹었었는데. 아, 심지어 생선가스 그거 급식으로 나오면은 심지어 가시도 들어가 있어. 와, 환장. 맞아, 문이과 통합, 맞아, 문이과가 통합이 됐죠. 와, 요즘 학교 적응이 안 된다. 저희 학교 매점이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매점이 있었거든요? 있었다가, 고2 때였나? 고3 때, 이제 애들이 매점을 하도, 쉬는 시간에 하도 많이 가가지고,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매점을 없앴어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컴퓨터사랑 막 필기구 막 그런 것만 파는 걸로 바꿨던 걸로 기억하기도 하고 아예 매점이 없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안 나네요. 저희는 빵자판기만 있어요? 빵자판기가 있어요? 우와. 음료수 자판기는 들어봤었는데. 아, 근데 고등학교 다시 다녀보고 싶다. 하필 또 학교는 산꼭대기야. 맞아, 맨날 이제. 근데 중고등학교들이 다 산꼭대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가 진짜 산 꼭대기였어요. 학교 위에 뭐가 없었어요. 근데 또 건물도 쎄해가지고 막 언덕 위에 흰 집이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뭔 놈의 산의 전기를 그렇게 받아대는지. 제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빠 저 학원 4시에 가서 좀 전에 맞춰가지고 아직 저녁 못 먹었어요. 얼른 뭐라도 드세요. 지금 몇 시지? 10시가 다 돼가는데. 배고프시겠다. 호찬 오빠 고향 부산이에요? 아니요, 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고향이 전라도셔가지고 완도 해남이세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말하다가 사투리가 좀 배어서 나오는 건 있어요. 청설모랑 같이 등교하고요. 맞아. 저희 학교도 산이어가지고 청설모였는지 다람쥐였는지 그땐 모르겠는데 다람쥐는 봤던 것 같, 아무튼 그 비슷하게 생긴 설치류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자꾸 일시중지가 되죠? 자주 이게 튕기네요.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런가? 안녕하세요. 또한 분이 들어오셨다. 아무튼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늦으면 6월? 늦으면 6월, 빠르면 4월쯤에 저도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근데 컨텐츠는 이제 아직 뭐 주력으로 밀려는 컨텐츠는 정하지는 못했어요, 사실. 아마 먹방, 브이로그, 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커버곡을 한다든가 그런 게될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여유가 된다면 뭐한번막 2주 한 매일매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하겠지만 2주나 한 달에 한 번쯤은 유튜브 스트림으로 실시간으로 약간 이거를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제 하는 것도 생각해볼까. 뭐라는 거야? 나 드디어 말 꼬이는 거 보니까 자문하고 다. 아무튼 실시간 스트림 방송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유튜브 하면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아니면은 예전에 재우랑 저랑 그 대놓고 PP에 방송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놓고 PP에 방송 대놓고 PP에 시즌 2를 해볼까. 제가 뭐지? 제가 막 공카에다가 해드렸던 맛집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다니면서 리뷰하는 식으로 약간 그런 대놓고 PP를 방송 대놓고 PP 시즌 2를 가볼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은 거예요. 그 재우랑 같이 하면 그 걔도 사줘야 되잖아요. 아니 걔랑 한번 연어 무한 리필 한번 갔다 하면 6만 원, 7만 원이 깨지는데 그걸 주력 컨텐츠로 하면은 이건 약간 이거는 뭐 본전도 못 건지는 게 아닌가, 본전치기도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냥 이건 유튜브는 명목으로 그냥 재우랑 먹방 투어 아닌가 싶어서 약간 대놓고 PP의 시즌 2는 약간 고민 중이에요. 아니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거를 한다든가. 그 제가 포장은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또막 예를 들면은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좋게 좋게 포장은 잘할 수 있는데 막
없는 기능이나 떨어지는 기능을 제가 무조 허위 광고는 제가 그거는 계산 잘 못해가지고 괜히 막 예를 들면은 막 보조 배터리 별로예요. 이거 크기만 디립다 크고 이거 벽돌임 호신용품으로 쓰는 게더 나아요. 그랬다가 제조사한테 고소당하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실시간 상담이요? 그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유튜버 스트리밍 하게 되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청소년 진로 상담 강사 했었거든요. 바이칼 하기 전에. 그래서 실시간으로 한거 질문 받아보는 건 어떨까? 이제 얘기 몇개 해서 사연 몇 개를 미리 받아서 질문 답해주는 해드리는 그런 걸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주력 컨텐츠는 그게 될것 같아요. 저 그저께 다이소에서 당근 인형을 봤는데 인형 보니 오빠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꼭 선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근 인형이 뭐죠? 당근? 무슨 캐릭터 이름인가? 막 니니즈 막 어피치 막 이런 캐릭터인가요? 혹시 당근에 옷하면은 저 당근 안 좋아해요. 그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가 당근을 카레에 있는 당근은 식감이 물컹물컹해서 싫어하고요. 그냥 당근은 그 이게 뭐라고 해야지? 아무튼 싫어합니다. 당근은. 제가 당근을 닮았나요? 저 당근 닮았어요? 얼굴이 당근상인가? 딱딱해서? 제 얼굴 딱딱한가요? 저 볼살 많아서 안 딱딱한데. 그냥 당근은 흙냄새남. 어우, 진짜 안 씻은, 그러니까 이제 막 캐가지고 이제 간단히 다듬고 간단히 이제 흙먼지 턴 당근은 진짜, 어우. 당근 물품 모아서 나중에 선물해주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 근데 당근 케이크는 먹을 만하더라고요. 당근 맛이 하나도 안 나던데요? 당근 케이크, 마리 당근 케이크지? 뭐 버터나 막 그런 거 설탕이나 뭐 다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오빠 인스타 팔로우 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결론 칼에 있는 당근은 물렁하고 그냥 당근은 딱딱해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네, 그냥 당근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당근 말만 했든 당근 얘기만 꺼내도 목이 메이네. 바니바니 그럼 내년엔 당근 케이크? 아니요? 아니요? 먹을만 하다는 거지, 맛있단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당근 케이크 사이에 별 붙이지 마세요. 왜 강조하시는 거예요? 당근이 눈에 좋대요. 저 그냥 눈 영양제 먹을래요. 루테인 따로 사다가. 당근은 진짜 싫어요. 아니면은 블루베리를 먹겠습니다. 블루베리도 눈에
겁나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근 주스? 사과 같은 거랑 같이 갈라서 만들면 마실만 해요. 그냥 당근 주스는 그거는 어우야. 당근 오일이 그렇게 피부에 좋다는데 저 그거 써봤어요. 하도 동생이 뭐 이상한 분흥 약간 비료 냄새나 동생한테 드라이기 빌리러 동생 방에 들어갔었는데 무슨 비료 냄새인가 이게 약간 메주 트는 냄새 메주를 띄었나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방딱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야, 너 방에다 똥 쌌냐? 그랬더니 이제 이게 당근 오일이라고 이게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써봤는데 솔직히 좋은가 보다 하고 이제 피부에 좋은가 보다 하고 쓰니까 쓰는 거지 저는 이제 냄새가 심하고 효과인을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 그때 이제 산게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쓰고는 있는 건데, 그렇게 효과가 막 나중에 근데 검색해 보니까 막 후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후기만큼 제가 그렇게 효과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뭐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뭐 효과 보신 분들은 엄청 좋게 좋은 효과를 보셨겠죠. 저도 효과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아무튼 호정메이드 기를 죽이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 팩트만 말한 거예요. 사실만 얘기했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인스타 라이브의 수면 효과는 놀라웠다. 여러분, 저 진짜 잠 와요. 우와, 대박. 맞아요, 근데, 호정메이트끼리는 싸우게 됨. 맞아요. 근데 이제, 저랑 제 동생이 연년생이거든요? 한살 터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 나이 먹으니까 안 싸우게 되던데 부딪힐 일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딪힌다가 이제 만나거나 그럴 일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울 그러니까 의견 대립할 게 크다고 없더라고요. 그냥 뭐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성격이 막 그렇게 막 담벼 막 이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저희 남매는 막 이제 뭐 주변에서 남매는 막뭐 전에 남매끼리 싸우면 뭐 싸우네 하루부터 뭐 싸우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쉽게 잘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7살 차이는 매일 모욕으로 싸웁니다. 와, 오좀 뭐야 나이 차가 좀 심하네요. 많이 나시네요. 아, 난 8살 차이 나는 애도 있구나. 근데 7살, 8살 차이 나면은 진짜 그냥 애기 같지 않아요? 저 가끔 재우 부를 때 이름 안 부르고 애기야 막 이러고 부르거든요. 애기 일로와 막 이러거든요. 뭐 본인은 왜 자꾸 애기라고 부르냐고 애기라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솔직히 걔 입장에서 보면은 13살짜리에 보면은 애기 소리 안 나오겠어요? 저 TV를 어째서 쫓아나봤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그게 벌써 4년? 5, 6, 7, 8 5, 6, 7, 8. 햇수로는 5년 됐네요, 벌써. 와, 세월아.
전 동생과 잘안 싸웠어요. 특히 먹을 거는 몸 취향이 완전 달라서 싸울 일이 없었어요. 웬만한 건 취향이 다 달라서 잘안 싸웠어요. 예, 저희는, 네, 저도 그렇고, 저희 집도 약간 동생이랑 크게 막 싸운 적이 없어요. 아, 우리 엄마 얘기죠, 뭐, 엄마 딸내미. 자매면은 좀 그럴라나? 자매면은 좀 싸울 수 있을라나? 자매끼리는 옷으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랑 동생은 뭐 옷으로 싸울 일이 없으니까 끼태야 뭐 저지나 뭐 아웃 저지나 뭐 아우터 같은 걸로. 근데 그것도 뭐 제가 동생이 여자고 제가 남자다 보니까 뭐 옷으로는 뭐 진짜 호차나가 벌써 햇수로 5년이 됐네요.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나 왠지 호차나, 왠지 10년 지나고 나서도 호차나 네 해주세요 얘기 듣고 있을 것 같아. 아닌가?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려나? 자매는 옷과 화장품 싸웁니다. 아, 화장품, 그럴 수 있겠다. 저도 근데 가끔 동생 로션 빌려 쓰는데? 그래서 얘가 당근 오일을 산 건가? 말 나온 김에 이따 잘때 당근 오일 바르고 자야겠다. 전 오빠 한 명이랑 여동생 두 명이랑 있는데 싸워요. 그럼 사남매인 거예요? 와, 요즘은 외동 아니면 그냥 두 명인데. 밝은 모습이 너무 예뻤음. 감사합니다. 등촌동 SBS 공개홀에 있는 조명은 남다른 밝기를 자랑하죠. 그키큰 아저씨 잘 계시나요? 누구요? 키큰 아저씨가 누구죠? 코너 같이 했었던 분 여쭤보시는 건가? 그 선배? 아, 동생분이 틴트 주셨다고. 예, 근데, 주긴 줬는데, 약간, 저랑은 안 맞던 것 같아요. 약간, 바르니까, 약간, 뺑더거멈 같은 느낌. 대머리 아저씨요? 아, 강현 선배. 모르겠어요. 뭐, 잘 지내시겠죠? 뭐, 같은 하늘 아래 있으면 언젠간 만나겠죠.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근황을 묻지는 않고 있어서. 어우. 호차나 했던 멤버 중에 지금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선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막, 초반에 막 이제, 아무래도 자꾸 이제 바빠지다 보니까, 만나자 해도 시간대가 안 맞을, 서로 이제 일이,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못 보게 되는 경우도 많고, 어쩌다가 이제는 결혼식이나 선후배 동기 결혼식이나 뭐, 그럼 경조사 아니면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인연이면 만나지겠죠, 뭐.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등촌동 얘기 나오니까 등촌 칼국수 먹고 싶다. 그거 맛있어요. 그게 바지락 칼국수 말씀하신 거죠? 가양역 10번 출구에서 좀, 좀만 내려가면은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있는 거. 거기 괜찮더라고요. 그집 칼국수 잘하더라고요.
제가 국수 약간 면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거기는 맛있어요, 확실히. 가양역 그 SBS 등촌동 공개울 건너편에 있는 김밥천국 있잖아요. 거기 차돌박이 된장찌개가 진짜 맛있어요. 아, 결국 오늘 인스타라이브 또 먹는 얘기로 끝나네. 꿈에 차돌박이 먹는 꿈 꿔야겠다. 저는 꿈속에서 이제 차돌박이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40분 넘겠네. 피곤하시겠다, 많이. 졸리시죠? 산초매? 가양역은 산초매도 많이 가죠. 산초매가 뭐예요? 산초매? 나왜 처음 들어보지? 무슨 낙곱새 같은 준말이에요? 산초매? 산채 초무침 메기? 산채 초무침 메기인가?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옴.